아이, 늦은 시간에 시몽인 왜? 아, 저 큰누나한테 얘기 들었나 봐요. 결혼하고 살집 때문에요. 아, 저, 어머니가 성미가 좀 급하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니네 집에 가자고? 됐어. 어? 아, 시몽아, 예. 아이, 참.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. 엄마가 시몽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. 보고 싶어서요.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. 아,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? 왜 가야 하냐고?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야 해? 자다 말고? 아, 너 보고 싶으시대잖아. 가서 무조건 네네 하면서 상냥스럽게 웃어. 어? 왜? 왜 그래야 하는 건데? 아, 네가 여자니까 그렇지. 그걸 몰라 물어. 그런 게 어딨어. 뭐가 어쩌니 해도 아직은 그래. 결혼 말 나오고 나서부터는 여자가 한풀 꺾이는 거야. 그건 엄마 세대 얘기고. 어? 저짝 부모도 같은 세대야. 처음부터 눈밖에 날 필요 없잖아. 여보세요? 나 문희강입니다. 문 회장님이 어떤 일이세요? 예, 시간 되면 술이나 한잔할까 해서요. 결국은 같이 살자는 얘기잖아.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어요. 그랬음 너라도 말렸어야지. 뭐?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, 엄마? 아, 심옥 씨가 하도 귀여워서 엄마가 같이 살고 싶으시대잖아요. 귀엽든 말든 난 같이 못 살아. 왜요? 다 같이 살면 좋지. 너 딴소리 해.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며? 아니 그건... 아니 그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심홍 씨 어머니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. 공평하게.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. 처음엔 우리 집서 살고. 우리 엄마가 알면 큰일 나요. 뭐든 내 뜻대로 한다면서. 이게 내 뜻이야? 밤늦게 불러내면 조르르 달려가야 하고 어디서 살아라 한마디면 네 해야 하고. 아, 왜 성질을 내요? 다 그런 거지. 뭐가 다 그래? 아유, 형수들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. 엄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집 하나씩 얻어가지고 분가했어요. 설마 너 집 얻을 돈 하나도 없는 거야? 어휴,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.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. 뭐? 너 이제 보니 마마보이구나? 네? 뭐야? 뭐? 내가 마마보이라고요? 말끝마다 엄마 엄마 그게 마마보이 아니야? 엄마 말 잘 들어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.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.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. 진짜네? 어. 아, 뭐예요? 난 여기서 내릴 테니까 넌 엄마한테 가라. 아, 심홍 씨! 아, 심홍 씨! 초장에 잡으라는 엄마 말이 이런 건가? 아, 갈등 때리네. 좋아. 마마보이라고 오해도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해봐. 그럼 그렇지.